예, 오늘은 도봉 내리막 3금 상점가 잠깐 보시겠습니다. 내리막구는 도쿄 23구에서 아다치쿠, 내리막구 그 정도 약간 집값이 좀 저렴한 곳입니다. 여기 보시는 영상은 역 바로 뒷골목에 작은 이자카야 선술집 건물이 들어있어 있습니다. 보통 한 10만 원 정도입니다. 1, 2층 다 거의 다 목조 건물입니다. 스나크 뭐 아주머니 혼자 하는 경영하는데 작은 이자카야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죠. 그런 가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조그만한데도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그런 도로폭이죠. 2m 이하입니다. 스나크라면 가라오케, 노래방 기계 있고 아주머니 혼자 한 대만 부부나 있을 정도 그런 경영하는 가게들입니다. 세월이 이렇게 한 40년 넘게 된 건물입니다. 쭉 보시면. 보통 목적 건물인데 위에는 주거 공간이고 1층은 상점, 가게를 합니다. 이런 거는 놀이장 이런 가게는 뭐 노래방 기계, 가라오케가 시설되어 있고 한 곡당 지금은 200원 정도인데 좀 싸졌는지 모르겠다. 그러면서 단삥 하나에 200원, 300원 정도 요리가 나오는, 술안주 나오는 그런 가게죠. 간판이 세월을 좀 말해주신 오래됐네요. 한 3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. 보통 저녁 6시 이후에서 새벽 1시까지 운영하죠. 쭉 한번 보십시오. 여기는 도봉 내리막역 바로 뒤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상점가입니다. 최소한 30년 이상 다친놈이도 있고 서서 마시는 술집입니다. 하나에다 안주가 100엔입니다.